날씨가 없으면 후인. 어. 진짜 맛있다. 바나를 집어넣으니까는. 너무 맛있다. 와. 와. 어 먹고 싶다. 먹어 빨리 먹어. 자 이거 약쪽 하노. 응 그냥 먹어. 냄새가 안 나네요. 아. 와. 와. 난 술을 마셔야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좋다. 먹고. 아 좋다. 아 유정아 다림이 아니고. 네.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맛있겠다. 저 맥주. 아 아무래도 우리 술 형이 어른인데 니네도 술 먹어야 되지 않겠는데 맥주? 네. 그냥 국물이 내려가는 게 좋다, 느낌이. 물도 안 먹고 그냥 생 굶고 이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돌이다. Brave Girls. 와, 저는 진짜 그냥 향수랑 어, 어, 야, 야. 이거는 이건 침인데? 이거 침? 금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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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네. 되게 힘들어 많이 하는 친구. 이거 붙이면 살 빠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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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다. 왔어 왔어. 오 대단. 이렇게 많이 시켰어? 대박이다.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건 좀 됐다. 아니 이렇게? 디저트 여기서 여기서. 너무 많이 왔는데? 와 뭉치야 많이 샀다. 최영의 만찬이니까. 최영의 만찬이니까 실컷 먹어. 즐겨야죠. 닭발에 주먹밥에 쿨피스까지 해가지고. 네. 치킨. 모래지 후라이드. 족발이 먹고 싶어. 좋다. 마라탕. 마라탕고 하나 더 있어도 될까? 야, 커피 마지막 디저트. 아, 음료수 아, 이런. 와 미쳤다. 짱이다. 이게 맞아? 일단 찍어놔, 찍어놔. 이거 거의 지금 누구 돌잔치인가? 와. 완벽한데? 여기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배달 음식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좋겠다. 우리 고성 언니 또 신났어. 우와. 언니, 우리 프로그램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와, 맛있지? 와, 다행이다. 와. 와, 맛있지? 와, 이게 머리인가? 되게 별미다. 선장님들은 다 이렇게 드시죠. 정말 맛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질기다. 다행이다. 원래 신선한 친구들은 원래 이런 건가요? 와, 떴다. 근데 진짜 우리 신랑이 이거 진짜 삶아줬어요. 아침에. 와, 이거 진짜. 아, 왜 문어가 진짜. 문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깐풍. 아, 깐풍이. 문제였어, 여기 산 거였어. 오, 예스. 제가 갈게요, 이따가. 그럼 샐러드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그러지 않으셔? 이정이 낯가린다고 그랬는데. 아, 소주 먹고 싶어요. 이정아, 낯가린다고 그러지 않으셔? 이정이 낯가린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술은 못 먹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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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나오고 방금 이정이 들었어요. 지금 안 나오고 그래. 방금 이정이 들었어요. 조금씩 먹어야 돼. 아, 맛있어야 할 텐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소름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원래 못 마시네. 옆으로 들려줘. 언니, 맛이 너무 소주가 땡겨. 가정용? 뭐야, 칠이야, 뭐야? 상관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빠지! 안녕!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나 먹어봤어요. 왜요? 미니 수첩밥에서 부자랑 같이 문어, 감자 이거 하잖아. 은근히 감자. 소주 다 먹었지, 언니? 소주 좀 봤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왜 왔어요? 저요? 네. 맞아. 너무 날씬한데.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몸무게가 되게 고무줄이에요. 야, 고무줄이더라. 이만큼 너야. 막내, 잠깐만. 최대 몇 킬로까지 쪘었는데? 저 진짜 제일 많이 쪘을 때가 그때 제일 많이 쪘을 때가 58킬로였어요. 내가 아니, 58kg는 좀. 저 심했대요, 그지? 저도 꿈의 몸무게가 70kg인데. 밥먹으면 우리 한번 치우고. 네네. 아, 진짜 웃긴다. 55kg 가자. 아, 저는 제가 이제 뭔가 저희가 역주행 하기 전에 그때 상황 때 저도 포기를 했었어요. 그냥 제 자체를. 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서 어차피 안 할 거고 나는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몸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다가 갑자기 멱살 잡혀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진짜 없거든요. 저희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전 몸무게도 쟀었고 옷 다 벗고 재고 그냥 아침에 한 번, 퇴근 전에 한 번. 물도 마시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물 마시면 막 500g, 600g이 늘어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물도 안 먹고 그냥 쌩 굶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오? 이거 왠지 보니까 자다 깨진 거. 아, 면역력이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병원에선 지금 면역 체계가 10분의 1이다 일반 사람. 근데 여기서 감기 걸리면 죽는다. 죽는다. 의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 쌤이. 제가 그때 26이었거든요. 어린데. 어린데. 한참 저거 할 텐데. 근데 너무 몸무게가 막 늘다 보니까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굶고. 그럼 또 막 다 올라오고. 네. 먹을 수 없어? 진짜? 저도 대학교 때 딱 한 번 혹독하게 해봤는데 그때 저도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한 15kg인가를 뺀 거예요. 그때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 계기가 되지! 무조건 빼야지! 대학교 때지? 대학교 때. 그치,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빠지더라고. 그게 그냥 막 굶는 게 막 되더라고요. 뭔가 그 막 힘이 막 솟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응. 저는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드레스는 무조건 말라야 돼. 그쵸. 등 팍 파여있고 막. 에. 엉덩이 골 막. 멋있게 막. 영화제다. 뭔가 그 조여정 선배님. 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등이 근육이 붙고 몸이 생기면 가슴도 여기도 이렇게 다 근육이 올라와. 이쁘단 말이야. 짝짝 빨아가지고. 너 꼭 그렇게 해라. 아니,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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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야! 이거 죽였어! 이거 죽였어!